아침에는 세수를 해야 된다냥. 카라반에서 사는 집시 고양이 통자. 또 벌레 잡으려고. 자, 여기는 우리 카라반에서 우리 지내는 우리 집시양이 풍자. 풍자 안녕. 아유, 잘 잤다요 우리 아가씨. 풍자가 주로 생활하는 거실 겸 주방, 이쪽에는 풍자 잠자리, 그리고 풍자의 화장실, 그리고 풍자의 놀이터, 그리고 뒤쪽은 풍자 밥이랑 물 먹는 데. 거의 주로 거실하고 주방 중에서 많이 이 밑에 쪽으로 많이 놀고 있어요. 장난감 제일 좋아하는 우리 또 풍자 지인형 제일 좋아합니다. 지인형. 지인형 보면 아주 그냥 울고 빨고 뜯고 고양이라 지인형을 제일 좋아해요. 풍자 쪼왕. 추추추추추. 그리고 이 문틈에서 노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문틈에서 손가락 넣어주면 이쪽 라인에서 막 눕는다고. 귀여워 죽겠어. 너는 뭐다냥. 귀여운 블랙 젤리. 그래도 어떻게 보면 풍자한테 좁은 공간이 될 수 있는데 이 전체가 아예 풍자 놀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풍자 지 찍찍찍찍. 지 사냥하는 거 엄청 좋아해. 누구보다 빠르게 나 남들과 다르게. 오, 너무 보셨죠? 아주 활기차입니다. 활기차요. 좋아한다냥. 그리고 그전에는 간식만 보이다가 잘 안 올라갔는데 요즘에 이쪽에 음식을 하고 뭘 하니까 이쪽 주방 위쪽에 간식을 훨씬 많이 보여. 네, 못 올라가는 것도 없어요. 다 올라갑니다. 아이고, 아주 신났어. 맞죠요. 까까. 오, 점프로 보소. 오, 점프로 보소. 놀라워라. 그리고 사고장 앞 안에는 이제 사람이 씻고 있으면 이 앞에서 맨날 쳐다보고서 물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 이 안에 들어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물에 거의 대부분 못 들어가게 하거든. 이건 거품 물리는 거를 자꾸 밑에 물을 먹으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풍자가 빵빵이 하는 곳. 빵빵입니다. 빵빵이 하는 곳. 우리 풍자니, 풍자가 빵빵이 하는 거. 일로 와. 풍자야, 뭐 하는 짓이야? 제대로 온다. 여기가 어디다냐? 이 풍자가 이제 못 올라가는 것도 없구나. 풍자야, 내려와. 내려와. 여기 안방에서도 엄청 잘 놀아요. 풍자 아빠 쉬어야 되니까 나가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풍자가 빵빵이 뛰는 곳. 풍자 냐옹.
엄청 재밌게 잘 놀죠. 자, 우리 풍자는 아는 친분한테 분양받았는데 워낙 길고양이들을 많이 돌봐주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고양이를 제가 별로 안 좋아했는데 무서워했었거든요. 근데 캠핑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 고양이, 길고양이들을 돌봐주다 보니까 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원래 강아지를 좋아했었는데 그전에는 여기 주자도에서도 길고양이 수마리 넘게 맨날 밥이랑 물이랑 챙겨주면서 캣타워도 사주고 애들도 추룹도 주고 약도 먹이고 잘 돌봐줬었거든요.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 또 이렇게 귀여운 풍자, 아 우리 또 같이 할 수 있는 고양이를 기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마침 지인분이 분양을 해주셔가지고 다행히 우리 풍자랑 이렇게 집시로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적응력이 엄청 좋아가지고 되게 잘 놀아요. 차에서는 또 차에서 적응 잘하고 또 여기 카라반에 있으면 카라반에서 적응 잘하고 또 나가서는 또 나가서도 적응력이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그래서 딱 저희랑 진짜 잘 맞아요. 네, 이렇게 저희랑 잘 맞는 애를 진짜 그쵸 이렇게 쉽지는 않는데 진짜 이것도 천운인 것 같아요. 우리 풍자를 만난 게. 그제 풍자. 어쨌든 앞으로 우리 풍자랑 카라반에서 사는 집시 고양이 풍자 많이 이뻐해 주시고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엄마 많이 사랑하제. 앞으로 잘 지내야 된다. 아프지 말고. 알았제? 카라반에서 사는 집시 고양이 풍자. 야옹. 오, 너무 진짜. 바보. 들어.